안녕하십니까. 7월 21일 금요일 양수산입니다. 오늘 총 23척, 한강망 16척, 자항 7척에서 6,900여 상자. 왜 상자 수가 많냐? 저렇게 잡어들이 젓갈용, 작전용, 사료용. 자, 상품성이 떨어지는 들이 위판이 있어요. 자, 세 띠, 두 띠, 한 띠. 그렇죠, 이렇게 나왔습니다. 마리갈채 10미하고 5미, 4미 오랜만에 좀 있고요. 조기 있습니다. 저기 반가운 조기. 또 와라추, 오징어, 그다음에 장어, 갯장어, 군등이 송어하고 간재미들, 달고기, 달병어, 조기가 이렇게 보이죠. 조기가 좀 많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거의 칠석을 구경을 못했습니다. 작년에 칠석 일곱 줄로 담아진 거 보고 칠석이라고 하는데, 칠석 조개들이 구경을 많이 못했어요. 아지, 전갱이, 남학사하고 덕자, 간재미 쭉 있고요. 이쪽도 갈치가 좀 있습니다. 갈치가 많이 나와요. 생각보다 큰 놈들이 많이 잡힙니다. 이 하나짜리 무난하죠. 무난하다기보단 사실 좋은 편이죠. 이 두 개부터 이제 뭐 가장집에 쓰시기 좋고, 하나부터는 괜찮은 거, 통치. 민어 얘기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? 민어 값이 요즘 시세가 중간짜리로 4만, 고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, 사실. 민어 좀 크다고 하는 것이 배한척 이런 건데, 5kg 안 되는 거. 저것이 지금 시세가 뭐, 이제 소비자가로 말씀드릴게요. 4만원, 5만원 선인데, 지금 초복, 중복, 요 시즌에는 보통 엄청 비쌌었죠. 지금 고기가 안 나오는데도 고기가 쌉니다. 오, 통치.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. 이야, 오랜만이네요. 민어가 예를 들어서 작년, 재작년 이 시즌 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에도 7만원, 8만원까지 가고 그랬었어요. 큰 것들 기준으로. 요즘 비싸면 5만원, 6만원입니다. 희한합니다. 찾는 시즌인데 고기도 적은데 가격이 더 싸요.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 찾는 게 덜하다는 걸 수도 있고, 뭐 시중에 이제 돈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, 아니면 민어가 이제 인기가 시들어졌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저 통치네요. 저쪽 병어들 같이 큰 것들도 있고요. 다 잡아드립니다. 쌓여있는 것들은 이쪽이 이제 보통 이렇게 잡아들이 많은데, 각자하고 병어도 큰 거 작은 것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.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. 어떤 것이 좋냐는 소비자의 선택이죠. 고기가 좋아요. 좋은데 그 대신 가격이 좀 있습니다. 당연히. 고기가 조금 야웃고, 이쪽 말로 야위다, 얕다, 작고, 눈에, 중매들 눈에 다 보여요.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좋은 게 40만원인데 이 친구는 30만원이다. 작고, 물건이 좋아요. 좋은데 10만원이 더 비쌉니다. 소비자의 이제 선택이죠, 그것은. 어떤 것이 정답이 없습니다, 사실. 이렇게 지금 병어가 쫙 자망배들이 병어를 잡아왔잖아요. 여기 20미하고, 예를 들어서 저쪽 20미하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, 고기가. 그러면 가격 차이가 좀 난다. 뭐 5,000원, 만원 차이면 가격 차이 안 난다고 보셔도 되고, 3, 4만원, 4, 5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. 아, 그 물건은 좋은 거구나 하고 딱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민어, 큰 것들이 많이 안 나오죠. 자망배들도. 자, 민어배가 한 3척 조금씩 잡아왔습니다. 쭉쭉 가볼게요. 11마리에 36kg인 거예요, 이거. 그 다음에 친구들은 3kg에서 4kg 담아들.
이런 식으로 갑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들이 굉장히 비쌌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괜찮은 가격대다. 예년 대비 가격이 그때에 비해서 가장 인기는 시즌인데, 아니면 날이 시원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봄날인데 장마가 길어지면서 막 날마다 덥고 땡볕이고 축축 처지고 장마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영향이 또 있을까요? 자,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금요일, 택배는 오늘까지고요. 오늘까지 좀 덥고 뭐 내륙 지방은 폭염이고 난리네요. 내일부터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전국적으로 폭염도 조심하시고 비도 조심하시고, 어르신들은 외출도 좀 자제하시고 이럴 때는 채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상 때문에 이렇게 힘든 나날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는데 기후변화가 심각하긴 하나 봅니다. 자, 매입한 상품도 앞부분에 넣어드릴게요.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.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.